He hurdles Pike's Peak. He hurdles the Grand Canyon. He hurdles Mount Everest. He goes around Mount Everest.길가의 지형을 거대한 장애물로 상상하며 모험을 하고 탐험가를 선망하는 칼. 혼자서 탐험 놀이를 하는 엘리를 만나게 되고 칼은 마음과는 다르게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엘리에게 이끌려 칼은 풍선을 구하러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데 부상을 입은 칼에게 엘리가 찾아옵니다. 엘리는 자신의 꿈을 칼에게 말하고 창문으로 사라집니다. 칼과 엘리는 사랑에 빠지고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평온하고 즐겁게. 그러니까 대체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며 꿈을 위해 자금을 모으지만 세상살이는 여유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되어버린 칼과 엘리. 평생을 같이 할 친구를 만난다는 건 로또보다 큰 행운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엘리를 위해 더 늦기 전에 파라다이스 폭포로 갈 준비를 하지만 겨울이 잎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주지 않듯이 세월은 꿈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홀로 남은 칼. 무료한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엘리의 배지를 애정을 담아 달고 집 밖을 나섰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현관 앞에 의자에 앉습니다.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칼의 집 주변. 우편함에 먼지를 터는 칼에게 건설업자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고 Hey, morning, Mr. Fredrickson. Need any help, sir? No. Yes. Tell your boss over there that you boys are ruining our house. Well, just to let you know, my boss will be happy to take this whole place off your hands and for double his last offer. What do you say to that? 부동산 업자는 집을 단순한 수익 대상으로 보지만 칼에게 이 집은 엘리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이 집은 칼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겠죠. 멍하니 소파에서 홈쇼핑을 시청하는 칼. 누군가 찾아오고 Good afternoon. My name is Russell and I am a wilderness explorer in Tribe 54, Sweat Lodge 12. Are you in need of any assistance today, sir? No. 탐험 놀이를 하는 동네의 아이가 찾아오고 도움을 주고 배지를 받고 싶어하는 러셀에게 You ever heard of a snipe? Snipe? Bird. Beady eyes.
Every night it sneaks in my yard and gobbles my poor azaleas. I'm elderly and infirm. I can't catch it. If only someone could help me. Me! I'll do it! Oh, I don't know. It's awfully crafty. You'd have to clap your hands 3 times to lure it in. I'll find them, Mr. Fredrickson. I think its burrow's 2 blocks down. If you 2 blocks down, go! 이상한 모험을 선사합니다. 아무래도 배지는 못 받을 것 같군요. Stop. 우편함을 실수로 망가뜨린 건설 인부와 마차를 믿고 시공사 책임자가 칼의 집 앞으로 모여듭니다. 선글라스에 검은 양복을 입고 말없는 놈들이 제일 위험하죠. 결국 칼은 집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Take this. The guys from Shady Oaks will be by to pick you up in the morning, okay? 밤이 지나고 양로원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추억이 깃든 집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집에 들어가고 오색 찬란한 풍선과 함께 집을 하늘로 띄웁니다. 파라다이스 폭포로 순항하는 칼. 이게 뭐죠? 노크 소리? 하늘에서? 스릴러가 아닌데? 귀찮은 듯 문 밖을 확인하는 칼. 생전 처음 풍선집을 타보는 러셀은 집안을 둘러보며 주저리주저리 말을 늘어놓습니다. 창밖을 보며 호기심을 채우던 러셀은 커다란 먹구름을 발견하게 되고 풍선집은 비바람에 휘말리게 됩니다. 칼과 러셀은 파라다이스 폭포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상사에게 깨지고, 거래처와 충돌하고, 직장 동료에게 치이고,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하루. 이런 날은 거칠 것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오랜 절친이 필요합니다. 책상 앞에서 쌓여있는 업무를 멍하니 바라보며 하염없이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왜 그리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지. 모든 업무를 내일로 미루고 퇴근 시간이 되어 도망치듯 회사를 나와 친구를 만납니다.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친구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비속어를 섞어 늘어놓게 됩니다. 이에 친구는 고맙게도 내 말에 호응하며 공감해줍니다. 빈 술병이 늘어나고 짜증나는 일과를 다 털어놓게 되면 친구와 즐거웠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이 말을 들은 친구도 웃고 떠들던 그때를 추억하며 현실의 남루함을 잠시 잊고 흐뭇했던 과거를 반추합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흥겹던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속되지 말고 현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정점에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기쁨과 만족감을 얻는 삶을 사는 모두가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발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